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무료 디자인 소스 사이트를 안내드리고 다운받은 소스를 이용해 활용하는 작은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무료 디자인 소스 웹사이트 주소는 영상 설명글에 링크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텍스처 랩즈는 고퀄리티 텍스처를 회원가입 없이 쉽게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상단에는 원한다면 후원금을 지원해줄 있다는 안내와 무료로 상업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재배포는 안 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좌측 메뉴에는 다양한 텍스처들이 분류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좌측 메뉴들을 하나씩 클릭해보면 많은 자료들이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페이지 이동 없이 확대된 미리보기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썸네일 이미지 하단에 원하는 크기를 클릭하시면 페이지 이동 없이 곧바로 다운로드 가능해서 너무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편리하게 고퀄리티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추천 무료 소스 사이트 텍스처랩즈를 소개드렸습니다. 이제 텍스처랩즈에서 다운받은 연기 텍스처 이미지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텍스처랩즈에서 다운받은 연기 텍스처 이미지를 준비한 배경 이미지 위에 올려줍니다. 화면을 축소해준 후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 연기 텍스처의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절해줍니다. 보통은 레이어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주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해보겠습니다. 연기 텍스처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지를 선택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삼각형 아이콘을 Alt 클릭해줍니다. 두 개로 분리된 삼각형 아이콘을 영상과 같이 조절해줍니다. 연기 텍스처가 인물 이미지에 멋지게 합성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브라이트니스 콘트라스트를 선택해줍니다. 콘트라스트 값을 살짝만 올려주고 마무리합니다. 배경 이미지의 연기 텍스처를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추천드리는 무료 텍스처 소스 사이트를 안내드렸고, 텍스처를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안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만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